꿈, 도전, 그리고 미래. 꿈꾸는 청춘들의 미래를 향한 아름다운 도전을 현대자동차 그룹이 함께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후원하고 주최하는 제12회 미래자동차 기술 공모전에서 펼쳐진 청춘들의 뜨거운 경쟁, 그리고 그들이 선보인 최첨단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그 생생한 현장을 지금 곧 공개합니다. 최근 유튜브에 공개가 되어 화제가 된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주행 영상입니다. 운전자도 없이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한 채 자동차 스스로 주행을 합니다. 앞차가 급정거를 하자 뒤따르던 자동차들이 운전자도 없이 스스로 멈춰섭니다. 자동차의 최첨단 신기술이 무인 자동차에 한 발 다가간 순간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업계의 핫 이슈인 무인 자동차는 자동차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춘들에게도 핫 이슈입니다. 이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 그룹이 주최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경진대회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1995년부터 국내 대학팀들의 자동차 기술 연구 활성화와 인재 육성을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해왔습니다. 바로 미래 자동차 기술 공모전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부터 완성차 메이커로는 세계 최초로 무인 자동차, 즉 자율주행 자동차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본 공모전은 21세기 자동차 산업의 핵심인 자율주행 기술 분야의 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또 관련 연구를 활성화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올해는 한양대, 서울대, 카이스트, 국민대 등 총 12개의 국내 대학팀이 참가했습니다. 각 대학팀은 지난해부터 현대자동차 그룹이 지원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 양산된 자동차 한 대와 기술 제작비로 무인 자율주행 시스템을 연구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총 이틀간에 걸쳐 주행 경진을 벌이게 되는데요. 대회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자동차 안전연구원 내 총 2.5km의 ITS 시험로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주행을 펼치게 됩니다. 또한 미션도 주어지는데요. 낙하물, 안개 구간, 지정 탑승 대기자 인지 등 특정 구간에 설치된 총 9개의 미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주행평가는 미션 수행 결과와 함께 첫째 날 30%, 둘째 날 70%를 적용해 1등 1억 원, 2등 5천만 원 등 총 2억 4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우승의 트로피를 안았을까요? 대회 첫째 날 아침, 대회장으로 자동차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자동차 지붕 위에 장착된 자율주행 시스템이 눈에 띄는데요. 이날따라 거센 가을바람이 대회장의 긴장감을 가득 채우는 듯합니다. 제일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 경진대회 2회 연속 우승한 한양대학교 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대회 그 예선 주행하기 앞서서 지금 전체적인 차량 시스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팀은 2회 연속 우승팀답게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다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외관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좀 추구한 바가 실제 빠른 시일 내 실현 가능한 자율주행 차를 만드는 게 저희 좀 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도출되어 있는 센서도 별로 없고 차량 내부도 보시면은 거의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차량들하고 동일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시스템으로도 빠르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올해 첫 출전한 팀도 있었는데요. 바로 울산대학교 팀입니다. 처녀 출전에 많이들 긴장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번에 처음 참가하는 팀으로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함이 많은데 다음 대회를 위해서 이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점점 대회의 시작이 다가오고 모든 참가팀들도 마지막 점검에 박차를 가합니다. 지금 이 순간 참가자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긴장 많이 되죠. 다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차가 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저희는 차 한번 안 서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팀이 있습니다. 국민대학교 팀입니다. 아침 일찍 도착해 근처 주차장에서 마지막 점검 중 발전기에 문제가 생겼다는데요. 발전기를 추가로 장착을 했는데요. 거기 용접부위가 떨어져가지고 발전이 안 되고 있어서 그거 가서 지금 밖에 가서 공업소나 이런 데가 좀 정비를 해가지고 오려고. 대회 규정상 현장에서 일체의 차량 정비는 할 수 없는데요. 국민대는 다행히 대회장 차량 입고 전에 문제를 발견하여 정비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는 팀원들은 대회 시간에 맞춰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랄 뿐인데요. 차가 돌아오면 이제 서두르지 않고 저희 원래 하던 대로 준비 잘해서 예선 참가하고 싶습니다. 네. 팀장님들은 잠시 남아주세요. 주행 순서를 정하는 추첨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첫 번째 출전자, 그 영광의 주인공은 어느 팀일까요? 서울대. 서울대 몇 번? 7번. 7번. 아주대학교 12번. 네, 카이스트 2번입니다. 1번 뽑을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성균관대 팀이 조추첨에 나섭니다. 성균관대 1번입니다. 저희가 첫 출전이라서 사실 차량 개발은 둘째치고 우선 대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노하우가 좀 아직 부족한 상황인데 다른 팀 하는 걸 좀 보면서 준비를 좀 하려고 했는데 첫 출전에 첫 순서가 된 성균관대 팀. 어깨가 무거워 보이는데요. 1번 뽑았다. 아, 뭐 일찍 하고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행에 앞서 차량 안전성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때마침 국민대학교 팀이 시간 내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변속기 피단 주차 브레이크 체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대 팀은 무사히 대회에 참가할 수 있을까요? 어때, 테스트 잘 통과되셨어요? 네, 다행히 포스 테스트는 문제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대회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자동차는 원격장치로 제어두기 때문에 이를 점검하는 비상정지 테스트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결과는 모두 통과! 드디어 성균관대학교 팀이 출발선에 섰습니다. 시험 차량은 그야말로 무인!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해당 팀 팀장은 패트롤카에 탑승합니다. 긴장이 되네요.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긴장이 됩니다. 드디어 자율주행 자동차 경진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차량 안의 상황입니다. 정말로 자동차가 스스로 방향을 조정하며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한시간 20분. 첫녀 출전한 성균관대 팀은 9개 미션을 모두 수행할 수 있을까요? 앞서가던 차량에서 장애물이 떨어졌습니다. 성균관대 팀은 낙하물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성균관대 낙하물 인지 못하고 계속 출발해서 포지시켰습니다. 다른 팀들은 어떨까요? 주행 코스를 벗어나 수풀로 직행.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야속한 자동차는 팀원들 마음도 모른 채 제갈 길을 못 찾고 코스 이탈을 연발합니다. 지난 대회에 비해 일반 GPS를 활용한 경로 추종과 실제 도로 상황이 반영되어 난이도가 향상되었다는데요. 아직 적응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그나저나 자동차가 멀쩡해야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을 텐데요. 걱정입니다. 상태가 어느 정도예요? 지금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범퍼가 다 부서졌네요. 불행 중 다행인가요? 대부분의 사고 차량에서 중요 부품은 손상이 나지 않아 간단한 정비를 마치면 내일 출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다음 날, 전날의 사고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은 채 출전을 기다리는 학생들. 지금 심정은 어떨까요? 그냥 많은 거 안 바라고 무인차가 멀쩡히 잘 완주해서 돌아와 주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저께 좀 사고 사건이 좀 있어서 오늘은 좀 안전하게 모든 팀들이 잘 안전하게 이제 완주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이제 좋은 성적을 좀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오늘은 800여 명의 관객이 대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코스마다 주행 모습이 그대로 중계화면으로 전송되고 거기에 캐스터들의 중계가 곁들여져 대회는 더욱 흥미진진해졌습니다. 게다가 어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참가팀들의 주행 실력이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다크호스로 등장한 팀이 있습니다. 어제는 굴러떨어지고 경로 이탈로 완주를 못했던 계명대학교 팀입니다. 9개의 미션을 모두 통과! 우승 유력 후보들을 긴장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2회 연속 우승의 실력자, 강력한 우승 후보! 한양대 팀의 주행을 함께 보실까요? 미션을 무난히 통과하는 한양대 팀, 그리고 그들의 비장의 무기, 130km가 넘는 고속으로 힘차게 달려봅니다. 그리고 9개 미션 클리어! 아, 너무 만족스럽고요. 친구들이 고생한 게 결과로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퍼펙트하게 주행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세 다 가지고. 그렇게 계명대학교가 3위, 국민대학교가 2위,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한양대학교가 3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자율주행 자동차 경진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기쁩니다. 이번에 우승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걱정을 너무 많이 했는데 어제 결과가 좀 아쉽고 네, 오늘 그런 걸 다 만회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1위 A1 파이팅! 수많은 실패 속에서 미래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끌어갈 청춘들의 꿈이 자라납니다. 오늘의 청춘들이 미래 자동차 기술 주역이 되는 그날까지 현대자동차그룹이 함께합니다.